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트레버 앤더슨 박사의 카툰캣 샘플과 하우스애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낸 박사. 하지만 역시 두 강력한 괴물이 합쳐진 탓에 준비해둔 재단의 시설로는 격리하기 역부족해서 순식간에 탈출을 하고 만다. 하지만 때마침 늦은 밤 도시에서 돌아다니던 거북도사에게 모두 잡히고 도시 곳곳에 뿌려진 알들까지 회수해서 돌아오는데 성공한다. 다행히도 도시 곳곳에 뿌려져 있는 식인거미 카툰캣의 알을 모두 회수해서 격리하는데 성공했네. 박사한테 빨리 가봐야겠다. 박사, 너가 말한 식인거미 카툰캣의 알을 모두 회수해서 다시 격리시켜놨어. 그나저나 그런 엄청 무시무시한 돌연변이 괴물은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미안하게 됐군, 거북도사. 계속해서 우리 재단에서 할 일을 너한테 시켜서 말이야. 우리가 그런 돌연변이 괴물을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 욕심 때문이지. 욕심? 아니, 도대체 강력한 돌연변이 괴물들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이미 전 세계 도시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 강력한 괴물들이 많이 숨어 있어. 그 괴물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재단에 격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인간에게 친화적인 아주 강력한 돌연변이 괴물들을 만들어서 혹여나 도시에 숨어 있는 괴물들을 마주했을 때 제압하기 위해서지.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만든 괴물들은 거의 다 실패한 거 아니야? 거북도사,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 됐고, 오늘은 정말 고생 많았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SCP 재단에서 일을 수시로 도와주는 게 어떨까? 나는 어차피 나도 괴물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니까 SCP 재단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러면 내가 SCP 재단에서 일을 도와주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까지 너가 해왔던 현재 너의 몸 상태, 불사의 몸으로 여러 가지 SCP 재단 괴물들과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괴물들을 재단 내에 격리시켜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주면 돼. 일단은 알았어. 나도 지금까지 여러 괴물들을 실험해왔기 때문에 너희 재단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박사. 그래, 거북도사. 너라면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 그렇게 거북도사는 박사와의 협업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잘한 일인 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거북도사는 집 앞에 있는 수상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어? 어라? 방금 전에 내가 뭘 잘못 봤나? 잠깐 후진을 해볼까? 뭐야 저거는?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생긴 모습을 봐서는 카툰캣이랑 닮아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건 카툰독? 이라고 부르는 게 맞으려나? 일단은 섣부르게 다가가지 말고 박사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내 등껍질에 박사와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장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했나? 박사, 내 말 들려? 우리 집 앞에 수상한 생명체가 있는데 이거 카툰캣이랑 많이 닮아있는 생명체야. 거북도사, 혹시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생명체인가?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카툰독이라고 하는 카툰캣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괴물이야. 그 괴물은 일단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따라올 거야. 하지만 자동차를 공격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하도록 해. 그 상태로 최대한 인적이 드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재단으로 데려와줘. 아니, 하필이면은 우리 집 앞에 카툰독이 있잖아. 오케이, 박사 말대로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일단은 먼저 시동을 켜고 이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카툰독이 따라오는 거겠지? 카툰독이 따라오잖아! 뭐야? 그런데 생각보다는 안 빠르네? 오케이, 이 상태로 조심히 SCP 재단까지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거북도사는 카툰독을 SCP 재단으로 데려가는데 성공한다. 박사! SCP 재단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북도사, 일단은 차에서 한번 내려봐. 어? 어라? 아니, 카툰독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카툰캣이랑은 다르게 그렇게 공격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카툰독은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하는 타입의 괴물은 아니야. 일단 카툰독을 데리고 실험실 위로 올라와봐. 알았어.
야 카툰도 가자! 거북도사, 네 눈앞에 있는 카툰독은 지금은 굉장히 온순한 상태지만 언제 갑자기 너를 공격할지 모르는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괴물이지. 카툰독에게는 총 3가지의 페이지가 존재해. 어? 지금은 이렇게 온순한데 3가지의 페이지가 존재한다고? 그래, 지금 그 상태는 첫 번째 페이지, 아주 온순한 상태의 카툰독이다. 지금 카툰독은 배가 굉장히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 하지만 카툰독이 무서운 점은 인간의 머리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만 눌러가지고 머리만 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식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나도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빨리 등껍질 안으로 머리를 숨겨야 되나? 카툰독을 페이즈2로 변신시키는 방법은 라이벌인 카툰캣을 소환하는 거다. 그럼 카툰캣을 데려와 볼게, 거북도사. 카툰캣을 데려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 카툰캣을 데려오게 되면은 너보다는 카툰캣을 우선 먼저 공격할 거야. 일단 알았어. 그러면 나는 멀리서 지켜보면 되는 거지? 그래,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카툰독이 페이즈2로 변하는 모습을 촬영해줘. 알았어. 박사! 카툰캣이 등장했어! 오케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도록 해. 우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카툰캣이랑 카툰독이랑 많이 닮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카툰독도 그렇고 카툰캣도 그렇고 서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어. 1초 뒤에 싸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카툰캣이 먼저 카툰독을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카툰독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카툰독이 카툰캣한테 제압당해서. 박사! 좋아, 이제 카툰캣은 퇴장하고 카툰독 페이즈2가 등장할 거야. 어디에 있는 거지? 뭐야? 갑자기 카툰독이 페이즈2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는 카툰캣과 굉장히 닮아있었지만 이번 카툰독은 카툰캣이랑 생긴 게 많이 달라졌어. 그래, 페이지 1 카툰독은 카툰캣과 많이 닮아있지만 페이지 2 카툰독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페이지 2가 된 카툰독은 페이지 1 때는 배가 고플 때만 인간들을 사냥하지만 페이지 2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마구잡이로 인간들을 공격하지. 그런데 박사, 페이지 2 카툰독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는 거야? 현재 우리 재단에서도 페이지 2 카툰독에 대한 데이터까지는 수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카툰독 젤이라고 불리는 페이즈 3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재단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늘은 너가 한번 카툰독 페이즈 2를 자극해가지고 페이즈 3로 변신하게 만들 거야. 어떻게 하면은 페이즈 3로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건 바로 이번에는 카툰캣이 아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주게 되면은 카툰독이 페이즈 3 카툰독 젤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야. 뭐야 이거는? 거북도사, 네가 들고 있는 거는 바로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이다. 지금 카툰독 페이즈 2는 너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몰래 실험실 땅바닥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곳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폭탄 공격으로 한 방에 큰 데미지를 주도록 해. 원격 폭탄으로 한 방에 큰 데미지를 주라고? 좋았어. 이렇게 몰래 카툰독 몰래 땅바닥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카툰독 여기로 와봐. 카툰독 나한테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자, 좋았어. 이렇게! 박사, 카툰독 페이지 3로 변신 성공했어? 거북도사, 빨리 투명 카메라를 들고 너의 모습을 숨겨. 박사, 나 지금 카메라 들었어. 나 뒤를 돌아봐도 되는 거지? 카툰독 페이지 3? 거북도사, 성공했어. 카툰독이 드디어 엄청나게 강한 데미지를 받게 되니까 드디어 페이지 3로 변신했군. 박사, 저게 바로 카툰독 페이지 3야? 그래, 카툰독 페이지 3, 명칭은 젤리. 카툰독 페이지 3는 페이지 1, 페이지 2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지. 자, 그렇다면은 카툰독 젤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야? 일반 카툰캣이 아닌 사이코패스 카툰캣을 불러왔지. 사이코패스 카툰캣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과연 페이지 3의 카툰독이 사이코패스 카툰캣을 몇 페이지까지 변신시킬 수 있는지 촬영을 부탁해, 거북도사. 알았어. 일단 지금 둘이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카툰캣이 조금씩 카툰독 제리한테 다가가고 있어. 그러더니 순간이동을 하면서 카툰캣이 뭐라? 아니 뭐야, 카툰독이 손을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카툰캣이 페이지2로 변신했잖아. 그래, 카툰독 젤리는 아주 엄청난 초능력을 쓰는 괴물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군. 어라? 뭐야?
오! 순식간에 카툰 캣도 페이지 3로 변신했어! 이거 사이코패스 카툰 캣을 이렇게 빨리 페이지 3로 변신시킨 괴물은 오랜만이군. 아니 이 둘 중 오늘 최강의 카툰 괴물이 등장하는 건가? 어라? 뭐야? 카툰캣과 카툰독 제리가 아니 박사, 카툰독 제리가 손가락을 움직였더니 카툰캣의 페이지 3가 순식간에 풀리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하, 이거 페이지 3까지 각성을 한 카툰독 제리는 사이코패스 카툰캣도 장난감처럼 다루는군. 자, 그러면은 아무리 강력한 카툰독 페이지 3 제리라도 뒤에 있는 하우스 헤드한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영상을 촬영해줘, 과목도사. 알았어, 박사. 뭐야? 카툰독이, 어라?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총 모양을 만드니까 하우스 헤드가 한 방에 제압당했는데? 이거, 카툰독 제리 굉장히 위험한 괴물인걸. 과목도사,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카툰독 제리는 아주 엄청난 괴물이기 때문에 특별 격리시설에 격리시켜야 될 것 같군. 그렇게 과목도사는 카툰독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성공한다.